네, 크로노 블레이드는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PC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게임인지 한번 유저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모바일 플랫폼이지만 PC나 콘솔에서도 가장 높은 타격감과 액션 그리고 PvP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유저들이 게임을 출시하다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이나 장기처럼 얼마만큼 실제 본인의 두뇌라든지 실력으로 풀어내는 비율이 높은지의 전술성하고요. 타격감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게임에 가까운 특징 얘기해 주시죠. 흔히 보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보통 자기 캐릭터를 그냥 키우고 제 캐릭터가 그냥 강하면 무조건 이기는 그런 RPG 게임이었지만 저희가 선호하는 그런 개발중인 크로노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유저의 스킬도 필요하고 내가 어떤 전략과 내가 어떤 스타일로 플레이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지는 그러니까 캐릭터의 그 스트렝스가 한 80% 그리고 스킬이 한 20% 정도 밸런스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캐릭터를 선택하고 키우는 건 역시 기술의 일부가 되겠죠, 게임하려면. 예. 그리고 타격감이라든지 그래픽은 어떤가요? 타격감은 아마 지금 PC에 출시된 게임 포함해서 가장 최고 수준 타격감을 역대 최강이라고 역대 최강의 타격감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각적인 거나 음향 효과도 역시 보금가겠죠? 예, 음향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다른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기타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헤비메탈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세계관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색다른 어떤 경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있기로는 모바일 게임 RPG가 리그라든지 아니면 챔피언십 같이나 아니면은 e스포츠까지 진출한 경우가 아직 드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아마 최초로 그것도 만약에 가능할 그런 게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저희 그 캐릭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릭터가 강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닌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내가 얼마큼 플레이를 잘하는 데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파이터나 테켄 이런 파이팅 게임들이 갖고 있는 요소를 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환경에서도 내가 블락을 어떻게 타이밍 어떻게 맞춰서 블락을 하느냐, 콤보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큼 상대방 공격을 잘 막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로노 블레이드를 제작자 입장에서 어떤 게임이라고 소개해주고 싶으신가요? 처음 게임하는 유저도 좋고요, 그동안 게임을 했던 유저도 좋고요. 쉽게 배울 수 있지만 굉장히 깊이가 깊어서 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RPG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파이팅 게임의 그런 어떤 스킬 베이스 게임을 또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게임 운치하신다면 많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